안녕하세요. 사진으로 움직이는 폭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빠른 선택기구로 폭포를 잡으세요. 폭포를 정확하게 잡으세요. 많이 잡은 데는 R줄 누르고 이거를 빼주세요. R줄 누르고 빠지거든요. 마이너스가 돼요. 컨트롤 채팅 채트 두 번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지 레이어를 컨트롤 Z, Z 두 번을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제일 위에 G 레이어를 우측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클램핑 마스크를 만들기를 하세요.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급 개체 변환을 누르세요. 그 다음에 창에 가셔가지고 타임라인 누르시면 이 창이 나와요. 저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타임 나왔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여기 레이어가 이쪽으로 들어와요. 그 다음에 레이어 이쪽에를 클릭을 하시면은 시계창이 나와요. 시계창이 나오면은 이걸 클릭한 다음에 색깔이 변하거든요. 그럼 이거를 쭉 가로 미세요. 끝에까지. 그 다음에 컨트롤 T 컨트롤 T형은 이렇게 나왔죠? 조금 사진을 줄인 다음에 Shift를 누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내리세요. 조금만.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하는 거는 재생해. 그 다음에 재생을 할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이 됩니다. 이렇게. 조금 이제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불안정한 데는 닦으시면 됩니다. 그런데 아주 잘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